자, 이번 시간에는 세벌 국화 매듭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두벌 국화 매듭을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면 세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손가락 사이에 끼우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을 돌리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여분을 두시고 고리를 만들으시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끈으로 엮을 건데요. 고개 오른쪽 위로 가게끔 이렇게 놔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조금 더 뺄게요. 자, 오른쪽 부분으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부분으로 이세 개의 고리를 감싸겠습니다. 자, 이건 뒤로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와서는 이렇게 팔자처럼 돌려주세요. 자,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죠. 오른쪽으로 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로 보냈던 파란 끈을 고리를, 세 개의 고리를 통과해서, 자, 빨간 끈목의 아래를 지나서 고리를 통과해서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이 부분, 빨간 부분을 펼쳐주세요, 이렇게. 아까 팔자처럼 꼬았던 거죠? 펼쳐주세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릴 건데요. 자, 이 부분이 작으면 조금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은 당겨질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부분으로 한번더 돌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팔자처럼. 자, 그리고 뒤로 보냈던 끈을 다시 통과해서 자, 이런 부분은 이제 꽃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목 아래로 고리를 통과해서 자, 원래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두번 했죠?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다시 이 빨간 부분을 펼치세요. 이렇게 펼치세요. 그럼 펼치면 이렇게 여분이 없으면 조금 왼쪽을 당기시면 당겨옵니다.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펼친 다음에 오른쪽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 팔자처럼. 그리고 자, 이세 개의 고리. 자, 이렇게 통과해서 자, 빨간 끝목의 아래로 지나서 자, 이렇게 꼬아놨던 고리 속으로 들어가서 원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네, 기본적으로 1차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끝목과 끝목 사이를 떠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갖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두줄 사이를 가르면서 밑에 있는 끝목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떠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밑에 있는 부분? 자, 지금 이 끈목을 이렇게 이끈 따라 이렇게 올리시면 자, 두줄 사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이 끈목을 먼저 뜨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그리고 자, 빨간 끈또 하나 넘어서 밑에 있는 파란색 끈 다시 뜨고요. 그리고 또 빨간 끈 하나 지나서 밑에 또 파란 끈또 있어요. 밑에 있는. 자, 이렇게 세 개를 먼저 떠주세요. 자, 그리고 그대로 손가락에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또 여기도 세 개가 몰려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자, 벌려보시면, 자,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자, 요세 개를 뜨려면, 자, 이 줄과 이 줄, 두줄 사이로 끈목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 이 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끈 사이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자, 이제 두줄 사이를 지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씩 건너서 이렇게 또 하나 빨간 끈은 건너가고
밑에 있는 파란 건?